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도 우리 기도하며 하루를 엽시다. 아멘이시죠?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도 말씀을 만난 것 증거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32절 이제 드디어 침례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32절부터 있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 하나님이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라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었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게 알아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느니라. 증거가 확실하죠. 증거가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임재했다. 그러면서 Spirit, Pneuma. 그런데 Holy Spirit, Hagios. 다른 단어를 씁니다. Pneuma는 영, 또 성령이라는 소리고 Hagios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Sanctuary, 예배당. 예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뭐야 성전이라고 했죠. Holy Spirit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했다. 비둘기같이. 근데 비둘기인데 영어로는 dove하고 pigeon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피전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국말로 비둘기인가요? 피전은 그 LA의 그냥 뭐 길거리에 다운타운에 피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LA에 있는 경찰이 나한테 그러는데 아 목사님 우리 저 LAPD 경찰국에서는 경찰끼리 서로 대화할 때는 날아가는 쥐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쥐.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사실 그 헬라어로는 더브도 되고 피전도 되는데 단 한 트랜슬레이션도 피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더 고상하고 더 예쁘고 깨끗하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그에게 머물었고 그걸 알아보는 순간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보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성령이 내려서 임하는 자가 곧 뭐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이라. 그래서 지금 뭐 침례 요한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야, 저 봐라. 저분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양이다. The Lamb. 그 양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뭐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신학적으로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말하는 분이 저분이었어. 저분이 예수님이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한번 보라라는 건 보라는 게 아니죠. 관심을 가져라. 저분이 바로 내가 말하던 분이다. Get it. 보라라는 게 get it. 좀 이해를 해라 좀. 응? 보라는 게 아니에요. Why don't you get it?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예수님께 보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어떻게 예수를 조건을 어떻게 됐죠? 네. 침례 요한을 줬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스스로 낮아지고 예수를 높이면서
저분은 내가 신들매도 신 못하는 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속죄장 속죄 양이다. 막 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가라. 그랬더니 예수를 조건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랍비여 어디 계시나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그리스도이니라 자기가 전도를 받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자기 생각에는 최고로 생각해낸 게 메시아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자기 형제를 come and join 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와서 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라는 단어는요. 왜 중요하냐 하면 자, 앉아 있어라. 내가 모든 거를 갖다가 떠먹여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로 proactive.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Come and see. 관심 있어? 와. 근데 사실 예수님 어디 계시나이까는 그 잘못된 질문이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아 지금 존 더 베프티스트가 아니 지금 침례 요한이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속죄자시고 세상의 죄 모든 죄를 지고 갈 속죄자 양이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제대로 된 제자면 그걸 이해를 했으면 가가지고 What do you want? 뭘 원해?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 저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구속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주님 세상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실 때 저의 죄도 좀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도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가 그것이 제대로 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모르니까 헷갈리니까 어디 계세요? 그분이 어디 계시건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다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그래 와 보라 와 보라 나를 쫓으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와 어떻게 돼? 그 자기 형인 피터 베드로를 그죠? 시파스라고 해요 여기는 시파스 샌드란 소리인데 모래 시파스에게 오라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지 않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은 그죠? 살아있는 신앙은 전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내가 만난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아는 순간 우리는 그분에게 자꾸 뭐를 요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요구하세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타마스 아쿠이나스라는 그 오래전 그 신학자가 자꾸 주님 주님 뭐를 달라 하지 말고 뭐를 원하냐 그러면 왕 대신 하나님께 당신을 원합니다. 자꾸 왕이시여 저에게 물질을 주시고 저에게 뭐 영광을 주시고 저에게 뭐 포지션을 주시고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타마스 아쿠이나스 얘기는 야 왕 대신 하나님이 너한테 뭘 원해? 그러면 왕님 저는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널 뭘 원하냐?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가지고 소유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시는 거 모든 거 다 소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 뭘 원하냐? 저는 Jesus, I need you. 우리가 자꾸 왜 예수를 비호해요? 자꾸 쳐다봐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고 예수가 내 속에서 주장하고 예수가 내가 예수화되고 예수가 나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이제 예수가 사는 건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가진 능력, 예수님이 주신 모습, discernment,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지금 이번 주는 무지무지 바빠요. 멕시코 가서 신나게 놀고 왔더니 오 마이, 뭐 이렇게 할 일이 많고 이제 또 곧 캄보디아 들어가야 되고 캄보디아 가는 곳 그 중에 또 저기 이번에 금토일월까지는 또 조지아 아틀란타 가서 부흥 집회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일리
우리 매일 복음도 뭐 그냥 지금 한 4, 5일을 해놔야 내가 마음 놓고 부흥회를 하니까 그 와중에 또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자꾸 누구를 만나라고 지금 캄보디아 선교 간다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고 자꾸 그런데 자꾸 마음에 아, 저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연락처를 해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그분이랑 지금 점심을 먹고 왔어요. 제가 새벽 오늘 4시인가 일어나가지고 그 매일 복음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짜리 강의하고 끝나자마자 오토바이 타고 또 가가지고 점심 먹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번에 가시는 만난 그분이 8월 25일 날 캄보디아 들어가시는데 캄보디아에 이제 신학교 큰 게 두 개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있고 제가 하는 가르치는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의 총장님으로 오신대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 됐습니다.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신학교에서 싸우지 말고 정말 같이 동역합시다 해서 막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 제가 뭐라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또 내가 아는 친구 30년 한 친구의 또 친구고 뭐 베스트 프렌드 그래서 너무너무나 그냥 아주 아무 문제 없이 다 해결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요구하고 이렇게 프로액티브하게 좀 하나님이랑 막 하나님을 강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이거 하고 또몇개더 올리고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우버가 오면 그것 타고 조지아에 아침 6시 비행기 타고 가면 거기 애틀랜타 1시 20분입니다. 오후. 그때부터 이제 강의하고 들어가고 뭐 집회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조지아 가는 것도 그래요. 아, 뭐 지금 8월 초에 가야 되는데 데이빗 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일 때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시베리아 들어가서 정말 시베리아 들어가서 죽을 뻔했어요. 시베리아 들어가가지고 그 추운 데서 죽을 뻔한 친구가 서원 약속을 했대. 하나님 길을 잃었어. 시베리아 들어갔어. 네. 저를 살려주시면 목회할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 한국에 있는 저기 그 감리교회에서 내가 또 거기 가서 영어 목회하라 그래서 지저스 트리시라는 것도 흥내냐 하다가 지금 조르지아에 가 있다는 자꾸 그 형제를 만나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야 캄보디아 어거스트 들어가면 나 11월 말에 와. 그 전에 봐야지 그랬더니 아 목사님 봐야죠. 오세요. 그러면 집회하세요. 그래서 지금 가는 거야. 이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계획들이 내가 머리를 짜고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뭐야? 그냥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이랑 만나서 같이 인티메이트하면서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와보라 했을 때 쫓아가서 만나고 예수님과 깊게 들어가고 그 깊은 속에서 나의 살아있는 믿음이 어떻게 돼? 드디어 막 전도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제자가 되고 이러한 다이내믹이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 어저께는 비홀드 주님을 바라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모든 죄를 책임지는 양이나 속죄자라는 속죄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나누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파되는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자, 내일 또 뵙시다. 무아.